지금 횡성 휴게소를 왔는데 횡성 한우 더덕 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15,000원이라서 과연 맛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어서 하나 시켜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비주얼. 갈게요. 와우, 그대로 한상이네. 그죠? 짜잔. 그럼 이제 15,000원짜리 한우 더덕 스테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우. 제대로인데? 맛있는데? 진짜 맞아요? 소고기로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퍽퍽해. 퍽퍽해, 맞아. 돼지고기 좀 들어가야 좀 부드러워. 원래 이게 좀 돼지고기에 지방이 같이 섞여서 만들어야 함박스테이크가 좀 부드러운데 얘는 칼을 너무 휘두르는지 말고 얘는 진짜 소고기가 뻑뻑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닭가슴살 이제 여러 개 먹으면 목매이는 그런 느낌 있죠? 약간. 아 진짜? 먹어봐야겠다. 그 정도로 진짜 소고기가 엄청 뻑뻑하게 들어갔는데 한 3점 더 먹어봐요. 뭐지? 팔로우가 안 됐어. 초점이 살짝 나갔어. 좀 이렇게 식감이 지방에 막 부드러운 그런 것보다는 진짜 고기 덩어리를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뻑뻑한 고기를 먹는 그런 느낌이고 이번에는 더덕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었어요. 소스가 살짝 매콤한데? 그래요? 잠깐만. 오케이. 아 이게 더덕인가? 여기 이거 더덕 같은데 이걸 같이 곁들여서. 줄게요. 잠깐만요. 나쁘지 않은데요? 얘가 살짝 매콤한 소스인데 이 더덕은 그 마요네즈 느낌의 약간 고소한 맛이 추가돼서 그걸 서로 약간 중화시켜주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뻑뻑한데? 엄청 주시한 느낌은 아닌데 맛있어요. 그치 맛있지? 냄새 1도 없고 진짜 맛있어요. 왜 매콤하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매콤한 게 소고기도 약간 느끼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완전 그냥 밥 반찬 느낌인데요 이거? 밥이 약간 쫄깃한 맛이에요. 이거 먹고 갈 거예요. 난 스프 먹고 싶어요? 스프 안 먹고 싶어요? 더덕 내가 상상했던 더덕의 맛이 아닌데 아 여기서 썸네일 한다면 요 썸네일 괜찮아요? 아마 초점이 핀이 너무 얇게 맞는 거. 아 이 크기 그 상태 땡기지 말고 썸네일 좋아요. 이렇게요? 네 이제 먹어요. 맛있어요? 같이 먹으니까?
포인트가 보인다. 이거네. 진짜 맛있다. 걔랑 같이 먹으니까. 이거 근데 밥이랑 잘 어울리죠? 엄청 잘 어울린다. 그치, 나도 밥이 딱 땡겼어요. 한 입 먹으니까. 이거 막 스테이크라고 해서 뭔가 고기만 먹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함박 스테이크. 진짜 근데 나는 그냥 밥 반찬. 아, 밥 반찬. 어.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어, 감자튀김 엄청 느끼한데? 아, 그래? 낮은 온도에서 튀기서 기름을 흠뻑 먹었어요? 제대로 흠뻑. 아, 먹어봐야지. 오우. 그죠? 응. 먹을 때마다 미끌로지 안 발라도 되는. 기름이 짝짝나. 스프 마무리. 마무리. 원래 이거 처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스프는 뭐 평이해 보여요. 보이기에는. 자. 그러게. 뭔가 다 먹었다. 자기 하나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뎅 이렇게 딱 써있네. 아, 왜 어묵을 사죠? 그러니까 상표 이름도 부산 어묵인데, 그지? 어. 아, 이거 잘 먹네. 옆으로 쏙 잡아당겨. 아이고. 아이고. 어? 저 어나 다 먹었어요. 없어요. 어, 이제 할머니네, 외할머니가 도착하면 맛있는 것도 맛마 주실 거야.